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체할까? 우리들의 숙제죠. 세 살 난 어린 아이까지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니 손자가 마스크를 던져버려요. 여기서는 마스크가 필요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없음을 다행이라 생각하는 불행한 현실이죠. This is, 즉, this is의 합성어입니다.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다루기 어렵죠. 모두가 무서워하는 이 질병을 어떻게 다룰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질병이라는 같은 배를 탔다고요? 아니에요. 우린 두 개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배를 타고 같은 폭풍, 스톰을 만나 살아가고 있죠. 한 배는 긍정과 함께 몸과 마음을 다스리죠. 또 한 배는 부정과 함께 영, 스피릿과 육체를 망칩니다.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의 몫이죠.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과 육체는 같이 동행하죠. 현실로 닥쳐온 큰 문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때론 먹구름이 절망을 주기도 하지만 따스한 햇빛이 그 너머에 있으니까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할 것인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당신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선택의 자유. 이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 항상 평안하고 축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